아, 어제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큰아들 이름인 이스라엘은 예후에 의해 대량 학살이 일어난 그 지역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둘째 딸 이름인 그 로루하마는 그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막내 로암미는 그 백성이 아님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좀 이상한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 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니까 셋 다 그 타락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자녀 입장에서 이 이름을 받은 세 자녀 입장에서의 그 말씀은 내일 살펴볼 생각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 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걸 매개로 해서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이 세 이름을 매개로 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좀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큰아들 이름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집을 그 망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해석이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실 예후가 패한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런 짓을 저지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인데 이런 악한 왕을 패한 것은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요, 그 예후와 또 그 후대인 예후 왕조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권력을 잡은 예후 왕조가 자기들이 패한 오므리 왕조와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걸 보면 그 아합 왕을 패한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던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항상 문제예요.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후가 일어나 그 악한 아합 왕을 처단하던 그 초기에는 바알 신당을 전멸시키고 그 아합 왕 일당들이 저질렀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것들을 그거 탁 전멸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패한 오므리 왕조와 똑같은 길을 답습하며 걸어갔던 게 이게 예후 왕조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우리말에 그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피가 끓게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한국교회를 우리 시대가 개혁하자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윗대 그 정치하는, 타락한 정치하는 그런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한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참 가슴 아프게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제 뒤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가슴이 떨려요. 저는
어른들 모인데 부흥회를 해달라, 뭐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저보다 동년배나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담이 안 가요. 뭐 어른이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한들 뭐 귀엽게 봐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특강할 때 또 신학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리 서기까지 집회 요청을 받고 얼마나 내가 여기 올까 말까 망설였는지 모른다고. 여기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우리 세대를 마음껏 비판해라. 그거 젊은이의 특권이다. 이찬수 목사가 그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를 마음껏 비판해라. 그리고 나를 극복해라. 단 준비하면서 비판해라. 준비하지 않고 기성세대에서 비판만 하면 20, 30년 지나 그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더 비참하게 밟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제 윗대 뭐 우리 형님이, 전 막내로 자랐으니까 저는 제 형님이나 저희 누나들보다도 그 조카가 난 더 무서워요. 제 형한테 뭐 무슨 책 잡힐 일이 있겠습니까? 막내인데. 우리 조카들 앞에 제가 참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삼촌이 되고 싶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이요, 그렇게 피부 탱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뭐 언제까지 그럴 줄 아세요? 곧 이렇게 돼요. 곧.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성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금 많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지난 여름에 제가 만났던 그 목사가 그냥 성추행하고 이따위 짓이 난다고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날 거라고, 그런 청년에게 제가 사실은요 많이 나무라고 싶었거든요. 나무랄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꾸지람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청년에게 가장 비극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꾸지람 들을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나무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으로 놀고 자빠졌네. 니나 자리라. 성추행이나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지적을 받을 건데요. 이게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젊은 세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 교회 떠난다, 이제 난 교회 안 간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생각을 한, 누구 좋으라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매달려야죠. 이 어른들 세대가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 교회를 우리 세대가 되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떠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후 왕조가 그 앞에 있던 오므리 왕조를 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저를 위시한 저희 세대를 비판하고 저희 세대를 극복해서 저희 세대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참 아름다운 후배 목회자들이 양산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 이 새벽에 말씀을 삼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부모 세대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잘못된 것들 진심으로 여러분 미안하고 또 미안한데요, 용서를 구하는데요, 여러분 세대는 이것들을 청산하고 개혁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답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예후 왕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잘못된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예후 왕조의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아 그러면 왜 예후 왕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므리 왕조와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됐나? 그들의 잘못 두 번째가 뭐냐? 그건요, 개혁의 첫 출발이 온전하지 않은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을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해가 되세요?
예후가 단행한 개혁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바알은 멸하였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청산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후 왕조는 자기들이 단행한 바알을 멸하는 그 개혁을 자랑하고 자부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거는 멸하면서 저거는 내버려두는 온전하지 못한 개혁, 이게 실패를 예고하는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간음하는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이에요. 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한 5, 6년 그 어간으로 막 대형교회 목사님을 위시해가지고 막 이게 뭐 무슨 일인지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목사님들의 타락 소식이 막 줄줄이 나오던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신문을 펼치기가 두려울 정도로 막 계속 그런 무슨 성적인 타락 또 교회 재정 공금 뭐 이런 연일연일 터질 때요. 그 점에 저도 막 그런 목사님들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목사가 저런 짓을 하느냐고 막 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고 한참 욕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욕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조금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어느 계기인지 아십니까? 한창 제가 그렇게 성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로 타락한 목사들을 제가 비난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데 제가 누구를 비난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나는 간음하는 짓 안 했다. 나는 성도 성추행 안 했다. 나는 교회 재정 공금 손 안 댔다. 이것 가지고 막 비난하고 있을 때 혹시 제가 예후처럼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지 모르지만 전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불씨를 키우고 있진 않은지 이거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만한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작은 불씨가 없는지 이걸 점검하는 그런 새벽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아들 이름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둘째 딸 로 루하마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자,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모든 이 열쇠가 다 제공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분이 쓴 이 책은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 중에 베스트 10을 꼽으라면 그 10권 안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요,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분이에요. 그 내용을
그 모 방송에서 언급된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 그는 30여 년 전 당시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미국 그레이스 채플 예배 시간에 자신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뒤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 등 고든 맥도날드를 아끼는 목회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그와 그 가족의 치료를 도왔고 결국 그는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3년, 죄의 고백부터 치료, 공적인 회개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사례는 비록 외국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어, 정말. 왜?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성적인 죄를 저지르든 금전적인 죄를 저지르든 이런 문제에 노출된 목회자가 지금까지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고 오픈하면서 그 부끄러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면서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유례도 없을 뿐더러 한국교회 앞에 왜 고백을 못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경직이 뭘까요? 한국교회 어떤 목사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처럼 설교하다가 사실은 내가 이런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3년의 치료가 아니라 30년의 치료를 해도 용서하지 않는 경직된 분위기, 이게 오늘 우리의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례 아닙니까?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결벽증에 빠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을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초점이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간힘을 쓰다가 약해서 자빠지고 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치료하며 회개하는 과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람 성도들은 그걸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매장시키면 그 사람 끝장나는 이런 분위기. 아, 저는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느냐, 깜짝깜짝 놀랄 고백을 해요. 한 번은 이 친구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거의 날 때부터 그런 태생적으로 자기가 그렇다고 성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을 보면은 늘 자기가 성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성적으로 약하다. 그 여성도를 볼 때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요, 자기 사모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 사모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고백을 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모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지금 존경받는 목사님이 된지를 모릅니다. 아,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둘째 딸 이름을 로 루아마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 두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놈의 새끼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라고 그렇게 그냥 아들을 향해 그 마음을 표하는 것은요, 나는 절대로 호적에서 안 팔 거야,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심정을 좀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이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로 루하마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는 이 루하마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복을 여러분 이 새벽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나 죄 안 지을 거야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어떤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 내가 다른 여자에게 내가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는 이런 부끄럽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당신이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참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그 막내 아들 이름이요 로암미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구약학을 가르쳤던 그 김희보 교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나는 내 너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 글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편 아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시편 118편 6절 말씀이 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에 공식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한국교회는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취직이 잘 될 거라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가지고 부자 될 거라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병 안 걸릴 거라고 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부자되고 좋은데 취직하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게 두려움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눈만 뜨면 두렵고 자려고 누워도 두렵고 길을 걸어도 두렵고 취직을 생각해도 두렵고 목회하면서도 두렵고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락방에서 살펴본 그 시편 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3편 다락방에서 다루었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시편 3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그 성경의 시편 3편에 보면 맨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버지로서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습니까? 자식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참한 마음으로 목숨 건지겠다고 지금 이제 왕궁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시므이를 위시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못된 것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1절 2절 말씀이 이 와닿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의 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 금방 지금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두렵게 시작했는데 어느 틈에 회복하고 이 6절 같은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절 말씀을 가만히 분석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이게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구조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결론이 있기까지 지금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1절, 2절이 전반부고요. 3절, 4절, 5절이 후반부고 6절이 이거에 대한 결론격이에요. 자, 전반부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전반부는요, 절망적인 현실에 맞닥뜨린 다윗의 본능, 그 두려움을 그대로 피력한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완전히 다른 모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지금 전반부인 1절 2절하고 후반부인 3절부터 5절이 완전히 느낌이 다른 내용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방금 이 전반부 이 1절 2절 현실에 맞닥뜨린 자기의 본능을 피력한 이 1절 2절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3절부터 5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요, 원어에는 3절 초반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접속사.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빼고 읽으면 이게 생뚱맞은 거 아닙니까? 1절, 2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 3절부터 5절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요 이 1절, 2절과 3, 4, 5절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전체 내용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불면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한 너무 소중한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요, 살아가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3절로 넘어가는 그러나라는 사다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일찌르찌르 갇혀 사는 인생이에요. 막 맨날 죽을 것 같고 맨날 두렵고 맨날 절망적이고.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1절, 2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3절로 연결되는 그러나라는 사다리가 있는 인생이에요. 사다리가 있어서 3절부터 5절로 건너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내 편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도달하는 결론이 6절이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막내아들 로암미라는 이름이 가진 절망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나는 더 이상 내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있지 않다.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로암미가 오늘 이 새벽에 암미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인생,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시편에서 다윗이 방금 보여줬던 3절부터 5절까지로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그러나라는 사다리를 장만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날, 첫 시간, 작년 이 시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첫날, 첫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역사도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새 동안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첫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30분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그냥 찬양 부를 의욕도 생기지 않은데 오늘도 그러나라는 사다리를 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억지로라도 힘을 내셔서 우리 큰 소리로 손뼉치면서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자, 여러분 진짜 이 후절에 그 후렴에 나와 있는 이 가사 그대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처럼 이런 절망적인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요. 입술로 찬양은 손뼉치면서 부르는데 그게 내 심령까지는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그럴 거예요. 찬양을 지금 분명히 막 빠른 템포로 부르는데 그게 내 심령으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절에 그러나라는 사다리를 장만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글거리는 1절, 2절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사다리, 이게 저는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그 몰아낸다 그럴까요? 쫓아낸다는 의지적인 표현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시편 3편 6절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따라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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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후렴부터 찬양하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천만인이 나를 지킨다. 어디 갔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킨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후렴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영광 할렐루야로 들어가서 오늘 새벽 첫 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예수의 그 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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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